자, 룰렛 돌립니다잉. 아, 난 아닐 것 같아. 근데 1위를, 아, 못해가지고. 아! 테니스, 중, 스포츠. 주제를 스포츠 한번 가자. 스포츠. 축구 한번 가자. 축구. 힘들었어. 좀 쉬자. 쉬면서 레스토랑 좀 가면서 쉬면서. 그리고 어시 할 거 없죠. 어시 놀릴 수 없죠. 어시를 너무 살살 다루는 게 아닌가. 잠은 복도에서 제가 배워야지. 저도 쉬고 싶은데. 책 그릴 땐 말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저도 쉬고 싶은데 어시를 돈 주면서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합니다. 야, 일로 와. 일해. 강제로 해. 널 괴롭히기 위해 나도 괴로울 거야. 자, 안 해본 거 시도하면서. 분량이 이게 축구가 많네. 할 수 있을까? 아파트 축구 어때요? 옛날 복도식 아파트에서 축구할 때 있었거든? 작업 4일이면 돼. 이렇게 분량이 많아도, 이제. 쓰레빠 축구. 쓰레빠 축구왕. 쓰레빠 축구왕 합니다. 한 30 지식 한 30 사용합니다. 쓰레빠 축구왕. 내용은 쓰레빠로 축구하다가 축구 쓰레빠가 꼭 사라집니다. 아니면 망가지거나. 누가 그랬는지는 안 나와요, 항상. 어디선가 쓰레빠가 부셔져 있어요. 그래서 발견이 돼요. 미스터리. 그리고 레스토랑 한번 가고요. 레스토랑이라고 써있지만 PC방이에요. 시공하고 오는 거예요. 자, 켜주고. 책이 안 나오네. 이거 하고, 완성하고, 어시 있을 때 완성하고, 만화한 거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잘 나왔는데? 잘 뽑혔는데, 이거 진짜? 개성도 높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양반의. 그리고 이게 조합이 괜찮나봐. 축구랑 아파트가. 만화는 전부 개그만화일 것입니다. 천원 너무 감사합니다. 소학관에다 넣어볼까요? 소학관 한번 넣어볼게요. 스킵. 만화제 출입으로. 오, 좋은 원고네요. 신인상 해내볼게요. 자, 경험치 얻었고 또 그려서 또 내봅시다. 이거 한 세 번, 두 번인가 세 번 해야 되거든. 이번에는 축구는 괜찮았고 좀 인기 있을만한 분량. 나 옛날에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못했거든. 분량. 야, 이거 완전 히트인데. 이거 그냥 정석인데. 어? 정석. 분량 교실 이거. 어? 배틀. 완전 정석. 인기 없을 수가 없는. 아, 언럭키 짱. 돌아오지 않는 언럭키 짱. 아, 또 연재를 부탁하려고.
한번 좀 다른 데 한번 기다려 좀 보고 있어가지고요. 신인상 수상하면 좀 그 소아관에서 좀 연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어때요? 소아관 어때요? 소아관 느낌.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안면을 트게 됐죠. 소아관하고. Coming Monday. 자, 소아관 것도 받았고. 2년째에서 받았어요. 이거는 1년째. 자, 트로피 저장. 경험치 획득. 단편으로의 발견을 뭘로 할까? 지구, 고대, 조선 말기. 조선 말기, 조선 중기. 이건 왜 자꾸 조선이 있는 거예요? 조선 말기가? 조선 말기. 조선 말기. 그리고 불량. 경험치는? 어시교육? 여시교육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작화는 이제 자네가 스토리 공부만 잘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스토리 공부. 캐릭터 연구? 스토리 공부. 캐릭터는 매력이에요. 후원 감사합니다. 오, 캐릭터 연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짜내서 좋아요. 야, 밸런스 타입이 돼버렸네 결국. 자, 이래 이 자식들아. 이건 뭐야? 추적은 뭐야? 감시하는 건가? 아, 얘를 보는 거야. 얘 잠깐, 얘 어시 아니야? 걸작 조합이래. 완전 왕도로 그리니까 걸작이 나와버렸어. 와, 그림이 굉장히. 야, 이거 대박 터졌다, 이거. 돌아오지 않는 없는 럭키짱. 이거는 쟁여놨다가 시작할까? 이거 쟁여놓자. 왜냐면 단편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연재할 때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쟁여놓고 단편용으로 하나 보여줄 만한 거 가고. 배틀물이 또 성장했고. 이번에는 배틀 한 번 더 할까? 개성 없는 밸런스 타임은 간섭니. 또 한 번 가자. 아, 후원 고맙습니다. 불량 망망대해로 와트스인 해주세요. 돌아 올랑말랑 돌아 올랑말랑. 뭐라고 하지? 드디어 돌아버린 럭키짱. 언럭키짱. 드디어 돌아버린. 천원 감사합니다. 불량 망망대의 와피스2. 드디어 돌아버린. 야,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좀 넣어보자. 이게 그래서 이게 괜찮으면 전에 그린 거 내보고 어때요? 괜찮죠? 한 40 정도 넣어보고. 소아관에서 왔습니다. 단편은 어떨까요? 자, 수락. 일단 수락. 그래서 그려보고, 이거 빨리 그려보고, 이거 재촉해봅시다. 가혹하게 하고. 아, 체력이 안 되네. 가혹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해보고. 기생전
전문가 콩지 팥지. 아 이거 체력 회복하는 거였어요. 이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생 전문가 콩지 팥지죠. 벌짝 좋아. 이 왕도가 이게 배신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을 씁니다. 체력 회복. 좀 기다려달라고 하자. 그리고 하고 보통으로 바꾸고. 아 체력 1되면 알아서 먹어요? 신기록 저장 살펴봅시다. 작품 언럭 드디어 돌아보니 언럭 기장하고 스토리가 월등하게 좋네. 드디어 돌아보니 언럭 기장이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언럭 기장을 보여주고 이거를 연재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출합시다. 소금쟁이의 눈물 화장실 주식해서. 아 나 이거 지식 5 썼어? 5밖에 안 썼어? 자 그리고 남은 거는 레스토랑 가서 지식작 하고요. 레스토랑 또 가고요. 사람 구경. 오 좋아. 아 분량이 또 올라갔어. 분량배를 많이 봤나봐. 이거 다 내일 그거 하겠는데? 노하우. 분량 노하우. 레스토랑에서 분량 노하우. 아파트 노하우. 그리고 쉬고 이거 안 나오니까 이거 주목하자. 그리고 레스토랑 10 감소하니까 2 남기고 오! 아파트에 대한 노하우 좋아. 이렇게 하고 20회 아 이렇게 해서 터지는구나. 미쳤다. 해외 공략 글로벌화 할 수 있어요. 한은영 레스토랑스 갑시다. 그러면은 어시스턴트 해고 누구 할까요? 어차피 스토리 헬프 안 쓰니까 얘 해고하죠. 송준호씨. 아 일단 만화가 잘 나와야 돼. 그래서 2차 창작으로 벌면 돼. 미안합니다 송준호씨. 미안합니다. 2차 창작으로 벌어야 돼. 작품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야지. 적자들에도 하은영 고용 레스토랑스 대생하고 작업량 올라가면서 작업 미쳤다. 이제 손 많이 가는 것도 막 그릴 수 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일전에 단편 원고를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탁할 일이 있을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원고료입니다. 받은 원고가 우리 회사 펜칭의 취향에 딱 맞았어요. 원고료를 조금 더 드릴게요. 걸작이기 때문에 1200골드 드리겠습니다. 꽤 재밌는 작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해달라고 오면은 그거 되면 되겠죠? 드디어 돌아버린 언럭이죠. 이번에는 좀 소방관? 스파이? 스파이물 한번 할까요? 아 마법소녀? 아 근데 이건 안 좋아. 인기가 별로 없어. 좀 효율적인 거 해야 돼. 효율적인 거. 비서 한번 하자. 비서. 어시가 돈은 무슨 돈이야?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야지. 그래 너 말이야 꺼져. 감사합니다. 자 경험치 얻었고 수행 캐릭터 연구
시나리오? 작화영상? 작화영상. 그리고 어? 이거 생겼네? 체력? 여기로 바꾸고 지식은 쉬면서 레스토랑을 이제 더 이상 갈 필요 없고 흑산사에서 왔습니다. 단편? 단편 만화? 하나 되자. 흑산사 단편만 하나 되고요. 소금쟁이 처리하죠. 그리고 아 엄청난 꿈을 꿨는데 빗으로 머리를 빗어. 후원 감사합니다. 게임 회사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 돌아오지 않는 언럭키짱을 보고 감동했어요. 저는 평소 편레터를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알던 이말년님은 완벽한 D. 카페에서 짜고 아 버그 발견? 버그 발견했는데 지식이 올라갔어요. 버그 발견. 완성해서 제출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제출. 예, 제출해요. 쇼핑 가셔서 주제 배경 계획 달마다 하나씩 살 수 있고 매달 5일에 리필되오니 돈 여유 있을 때 파밍. 아 주제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주제 테크죠? 주제 테크 쌀 때 해가지고 좀 이게 실험적인 작품이에요. 다큐멘터리 곤충 망망대 바다 소금쟁이들 보니 고증 철저한 것 같은데.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쇼핑으로 계속 사주라는 말이죠. 리필 될 때까지 그죠? 쇼핑으로 후원 감사합니다. 주제랑 계획 그죠? 주제 배경 주제 배경 배경 하나 사보자. 배경 배신맨 각 잡죠. 배경으로 호텔 하나 그리고 주제 하나. 반지하에서 태국이면과 곰팡이로 아이디어 짜던 이말년 키우기는 왜 스킵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연락이 엄청 밀렸네.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지식이 많으니까 좀 그려놓을까 하나? 슬슬 하나 그려놓을까요? 하나 그리자. 가만히 있어서 뭐하니? 축구. 호텔? 호텔 비서라고요? 비서. 비서 한번 해보자. 새로 나온 거. 호텔? 다큐멘터리. 비서, 비서. 사격 비서. 로보텔 사격 비서. 아, 작업실 가면 너무 많다. 호텔이 분량이 많네. 만화가 주제로 기한 84 일상 만화 그려주세요. 개그 만화로 대박 칠 것 같은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장실. 어 중이네. 화장실. 화장실. 비서, 비서,
비서 화장실. 이상한데? 뭔가 비서 화장실 다큐멘터리 감동을 하죠. 감동. 감동. 비서는 빼고 씨름. 씨름 화장실. 영차 영차. 내가 사상 최강의 제자 헤니치 10년 그리다가 편집자가 신작 좀 그리라고 대서서서 말대로 했다가 줄딱 망할 뻔했습니다. 우리들의 화장실 스토리 들어갑니다. 이거 좀 약간 만화스럽게 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영어로. 화장실에서 씨름씨름 앓고 있는 비서. 감사합니다. 천원원 감사합니다. 분량은 3개고 3일간 그릴 수 있어요. 미쳤다. 이제 분량 적은 거는 그냥 막 그리는구만. 에? 확산사 어때요? 아, 인기 상승 중이에요. 아, 소금쟁이 잘 치웠다. 그죠? 자, 소금쟁이 잘 치웠고, 아이, 아직 안 갔네. 아, 간 줄 알고 말했는데. 아직 안 갔네요. 자, 이거 한번 단편 해가지고 이거 공짜로 얻었네. 개이득이네. 자, 만화가 한번 하죠. 기안84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돈독해졌고요, 다시. 저런 거 이렇게 옛날에 그려놓은 거, 좋아요. 수행. 캐릭터 연구. 그리고 스토리 공부. 지금 엄청나게 뛰어난 어시가 와 대성공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어시가 들어와서 막 3일 만에 그리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공장 가서 지식을 쌓아주고요. 나는 공장 가서 견학하고요. 아 좋아요. 업그레이드 그런 건 왜 안 오죠? 그런 확산사에서 왔습니다. 아 또 왔어. 오케이. 연재? 연재는 안 돼. 죄송합니다. 연재는 안 돼. 단편만 받으세요. 단편만. 아, 미안합니다. 단편으로 그거 있어요. 아. 화장실 주식회사 있어요. 작화. 아, 조합이 별론가 봐. 그림에 굉장히 잘했어요. 내용에 자신 없다는 뜻이죠. 감동, 씨름, 화장실, 우리들의 화장실 스토리. 일단 저장. 상 응모해볼까요? 상 응모해서 이거 뚫어놓은 다음에 연재 제의 받게끔. 돈 없다고? 돈 벌려면 이걸로 벌어야지. 원고 투고로. 근데 나 어떡해? 나 적잔디. 나 적잔디 어떡해요? 고향사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연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할까요? 여기 찬스에서 한 번만 더 일하자. 어때? 돈 없으니까 일부터 합시다. 일단 이거 빨리 해서 갖다주고 싶은데. 나 소학관에서 왔습니다. 어? 단편으로. 와! 아 화장실 씨름 우리들의 어? 뭐였지? 우리들의 뭔 스토리였는데? 아 돈 들어왔다. 아 관계도 좋아지고 그죠? 아 훌륭한 내용이라고. 작화가 특히 좋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또 여기서
캐릭터 연구 매력도 올랐죠. 작화 향상, 스토리 공부, 체력하고 개성은 못 올려요. 그리고 만화를 그린다? 하나 더 그려놓자. 제목은 막 3일 만에 막 다 그리고 하니까. 중고생이 주소비층인 곳에 투고하다니. 근데 또 상을 타. 애들 취향 특이하네요. 고맙습니다. 만화가 조선 말기. 내용은 미스터리. 기한 발사가 이 세계에 만화가 플러스 떨어졌다고? 기한인 조선인가요? 기한 발사가? 아, 9일이네? 아, 조선 말기가 너무 많이 그거. 호텔. 아, 호텔도 안 돼. 후원 감사합니다. 망망대. 망망대 됐다. 미스터리. 기한발사 표류기. 사용할 지식은 20. 지식도 많이 쌓였네 이제. 5일만에 치우고 또 하나 그려놓자. 7. 좋다.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오! 참고자료 지식 올라가는데 하필 지금 보내가지고 안돼. 어떡하지? 나 체력도 찾고 지식도 찾는데 어떡하지? 다음에 지식을 좀 소모시켜야겠다. 이거 다 그리고. 알바는 돈이 안 돼. 완전 푼돈이야. 하나 바로 더 그립시다. 작화 미쳤다. 저장. 그리고 경험치 없고 바로 그려. 몬스터. 조선 말기. 8일. 아, 단편으로 될까? 몬스터로도 해도 조선 말기 안 되네. 몬스터. 호텔. 7일. 회사, 교실, 배틀, 쌈지몬 리턴즈 어째서? 근데 그게 안 돼요. 8일 걸려요. 배틀 만화, 몬스터 교실. 뭐라고 할까? 에깨와치. 교실에서 몬스터 나오고 에깨와치.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 뭐가 이렇게 자꾸 터지는 거야? 아, 지식 좀 많이 쓰자. 2일간 만들 수 있어요. 고양사에서 왔습니다. 아, 알았어요.
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취재를 하고요. 도서관. 어시가 좋아가지고 막 팍팍 그리고 있어요. 착착착착착. 11씩 올라가, 얘 봐. 미쳤어. 돈이 없어요, 빨리. 어떡하지? 이거는 괜찮죠? 다음, 저장.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짜리 하나 더 그리자. 이틀짜리 하나 더 그리자. 최악이었어요. 몬스터랑 교실은. 공폭 마약 떡볶이 조합은 없나요? 씨름 교실. 그거 그거는 아직 안 했는데 공떡은 했어요. 공포의 떡볶이 하긴 했어요. 교실 씨름 교실. 씨름 아파트. 씨름 아파트 어때요? 아니 씨름 스타디움. 무난한데? 씨름 대회잖아. 배틀마다. 씨름 배틀물 뭐라고 할까? 기사회사 테크노볼이야. 그 앞에 붙여주는 게 좋아요. 씨름 전사 테크노볼이야. 지식도 한 30 정도 쓰죠. 후원 감사합니다. 와, 하루면 된대. 하루면 이거 봐, 올라가는 거 봐. 아, 꽤 괜찮은 조합이에요. 그래요. 근데 돈을 어떻게 조달하지? 씨름 유행어는 이거지. 깝죽거리지 마라.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은 체력을 좀 회복하면서 원고를 뭘로 줄까요? 연재물이니까 좀 괜찮은 거. 이건 좀 아껴놓을까요? 걸작이니까? 이건 걸작이니까 아끼고 양호조합 씨름전사 테크노골리아스로 할까요? 아, 걸작은 그 위에 소악관에다 써야 돼. 소악관 갑시다. 씨름전사 테크노골리앗 처음에는 푸푸푸로 갈까요? 푸푸푸 가볍게 푸푸푸. 자, 고려 받았고 나 600인가 지출될텐데 캐릭터 추가 지식 사용하는. 오, 좋다. 한번 써볼까? 연재 중인 만화는 기복이 심해 사용한 지식에 따라 만화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평범편, 프롤로그편, 연결편이 울렁거리는 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유명하죠. 평프연이라고 그러죠. 평프연. 두근거린, 울렁거리는. 푸평프, 두근거리는 편. 반복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좋은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합니다. 연재만화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지요. 자, 캐릭터 추가 15 상승, 원고 인기 6 상승, 쇼핑 목록 갱신. 시간 남으니까 미술관 정도 한번 가주세요.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지식 다 때려봐 그러면. 어? 50에 33? 33? 효율 좋은데? 50에 33? 50에 33.
얘 효율이 좀 떨어져. 100에 66. 그죠? 얘 신우진 해고요. 그리고, 고생했어요. 얘는 효율이 엄청 좋고. 새로 그 해금되는 캐릭이 효율이 좀 좋은 것 같아.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자, 어딨어? 자, 우동현 군. 봐봐, 이거 40골드인데. 서유민이나 우동현인데, 우동현이 나을 것 같아, 우동현. 자, 우동현씨. 자, 해주시고요. 나중에 어시가 더 추가가 되면은, 더 큰 집이 되면은, 진짜 분량 많은 조선 후기도 막 쓸 수 있고 할 것 같아요. 4위입니다! 4위로 시작했어요. 미쳤다. 프롤로그만 했는데도 4위야. 왜냐, 내 고정 팬층도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쓱싹쓱싹. 수행. 스토리 공부, 쓱싹쓱싹. 자, 스토리도 좋고, 캐릭터도 좋고, 다 좋고, 지르려고, 완성되고, 발견하고, 나는 돈을, 미술관 한번 가고. 자, 지식 많이 쌓았죠? 자, 6 체력 회복하고 마감까지 남았는데, 어? 이거 얻었다. 책 얻었고, 돈 없으니까 미술관 가고. 그리고 요거 봤으니까 요거 뚫어주고 주먹. 원나불태죠 지금. 4위니까. 야, 이거 봐. 2화 작화 스토리 미쳤습니다. 1위! 처음으로 그 1위에요. 여기서 대상까지 수상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현재 푸푸푸만 하는데도 이 정도네. 그럼 푸푸푸만 하는데. 원고를 바꿔. 캐릭터 추가? 하지마. 씨발, 나 존나 잘생긴 듯. 후원 감사합니다. 소리 망상하기. 배경 편집자와의 상담하죠. 게임회사를 10번 가면 10 스탯을 가진 가성비 어시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게임회사 10번? 알았어요. 근데 이거 되게 우리 지금 되게 빨리 되거든? 게임회사 갑시다. 돈이 없네? 돈이 없구나. 와, 4일이 남아 이제. 시간 보내는 것도 돈 드는디. 시간 보내는 것도 돈 드... 아니, 단편을 못 그려요. 연재 중에는 단편을 못 그려. 같은데 돌아야지 뭐. 시간 때우려면 체력 아깝잖아. 아, 연재 느슨하게 할까? 근데 느슨하게 하면 뭐가 좋아요? 체력도 남아 도는데.
아, 7이 됐어요. 푸푸푸. 어, 푸푸푸 했는데 왜 안 뜨죠? 아, 푸푸푸 세 번 해가지고 그래. 푸푸만 했어요? 어, 배고파. 그럼 좀 더 지식을 투자하자. 아, 상담하고. 게임회사 한번 가고. 이거 먹어야겠다. 연재 나 두 개 하고 싶은데. 오, 주식. 다음에 어차피 쏟아 부을 거니까 괜찮아요. 혈액을 남아두네. 어떡하지? 아깝다. 다음 히든에서 쓰면 되는데 이 3일 동안 한 게 너무 아까워. 야, 캐릭터 미쳤다. 그죠? 화장실 다녀와서 하겠습니다. 아, 갔다 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 좀 하느라. 만세이 물결표 17개월이래요. 재만고님 1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년 좋아. 감사합니다. 순수한 구독 감사합니다. 1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푸푸푸. 웃기는 편 올랐죠? 3위까지? 여기서 웃기는 편. 아저씨 캐릭터의 몰빵에서 테크노골리아 피규어 발매 노려보죠. 네, 여기까지 하고. 완전 쏟아붓고. 편집자와 상담하고 요거 받고 요거를 주목하고. 웃겨서 죽여버려야지 다. 자, 웃겨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만화로 살인해야지. 아, 좋아요. 돈 없어 죽겠는데 잘 됐다. 아, 또 고양사. 내가 또 고양사에 또 지대한 공헌을 했네. 그리고 한 번 더 갔다 오고. 야. 근데 분량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작품성을 인정받는 건가? 분량이 많으면? 뭐 조선시대 이런 거는 그 품이 많이 들잖아. 아, 보통 인기도가 높다. 그리고 수행 캐릭터 공부 회식이야? 저녁 회식이라서 한 5시 반쯤에 가면 될 듯? 5시에서 5시 반에 끝내면 될 것 같아. 왜냐면 끝나고 동영상도 올리고 유튜브 관리도 좀 해야 돼가지고. 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것도 보고, 어? 느끼고, 즐기고. 300원씩 나가니까. 어? 이거 책 나왔죠?
근데 이거 주목해. 네, 그거 그 시공 회식. 야밤하신가요?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야, 1위 찍었어. 야, 이제 익숙하다. 1위가 익숙하다. 회식 야방한 건 안 할 듯? 야, 이제 장면 전환편 됐네. 이제 장도 들 수 있어요, 장. 장면 전환 장. 그 다음에 복설주로 갈까? 복설주 가자. 원고로가 320인데 300 받으니까 20 남네. 나 오시가 씨 나보다 더 가져가. 도서관. 도서관 뭐 100번 가면 뭐 있고 그런 거 없나? 도서관은? 아이템 수집은 지금 다 꽉 차 있어가지고 안 하는데, 지식은 또 나중에 팬레터 올까봐 100 이하로 떨어지면 하려고요. 좋아요. 아, 또 4만부 붙어가지고 74만부 됐고요. 야, 남은 3일은 또 놀면 되겠다. 아니, 연구하면 되겠다. 단행본 이제 나오면 이제 폭발적일 것 같은데, 1위라서? 너무나 완벽한 삶이다. 하루 이틀 일하고 나머지 연구하고 인기는 1위. 아, 같이 도와주네. 일 안 할 때는 같이 지식을 올려주네. 이 친구들이 그냥 돈 받는 건 아니구만. 복선에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복선은 좀 지루하지만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잉. 자, 설명 들어갑니다잉. 도서관도 가고. 아, 드디어 나왔어. 야, 이거 진짜 잘 팔릴 듯. 내 생각에는 22화 이거 연재할 때까지 한 최소 20만부는 무조건이고요. 30만부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이거는. 봐봐. 야, 시작부터 뭐야? 와, 계속 올라가. 뭐야? 뭐야? 거의 원나블인디? 원나블텐데? 원나블테야. 아니지, 내가 1위 한 적도 있으니까 태 원나블이지. 태 원나블. 이거 100만부 가능하다. 이거 100만부 가능해.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것 같아. 소리 상승.
술술술. 이거 먹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쓰니까. 그 전에 푸푸푸라서 잘 소모가 안 되는데 써도 되겠다. 나는 이제 완전 후보지. 당연하지. 이거는 단행본도 22만 부고 인기도 1위 두 번 찍었고. 그치. 씨름전사 잘 나가는데 후속편으로 태보전사 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보전사 괜찮네요. 태보전사. 어? 올랐다고. 아, 2위? 설명 들어갔는데도 2위? 그럼 뭐다? 제 말 맞죠. 주제 회복. 주제를 다시 회복합니다. 지식을 써서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장 한번 가고요. 체력이 찼네. 오히려 체력 빼려고 간건데. 그 다음에 설주로 끝나니까 이거 해도 될듯. 책 다음에. 게임회사요? 이미 게임회사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아, 돈 쌓였다. 이제 가도 되겠다. 좋아. 이걸 지지기 좀 애매해가지고 다음에 다 쏟아붓고 가면 될 듯. 다 완성했고. 지금 갈까? 게임에서 10번 하면은 완전 가성비 짱인 옷이 나온대요. 쉬고 나머지 기간은 쉴게요. 이틀은. 지식 막 올라가고. 아니요, 가성비 되게 좋다고 그랬어. 야, 이거는 뭐. 이렇게 한 결과. 절묘한 편. 아싸! 2위? 여기서 다 폭발. 그리고 경험치 얻기. 그리고 편집자와 상담하고 지식 사용. 그리고 여기에 소품 바꿔주기. 아이고. 여기로 주목하기. 펜? 펜은 급한 게 아닌데? 펜은 막 갑자기 막 3일 남았는데 막 원고 달라고 하고 하면 그때 쓰기. 아니면 지식 축적이 필요할 때 빨리 해놓고 지식 축적하기. 지금 여유가 있어서. 배틀만화 레벨까지 올라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다음에 게임회사 가자. 팍팍 오르는구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됐다. 좋아요. 이제 남은 그 이틀은 쉬어요. 펜은 그때그때. 이것도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그 물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뚫렸네?
그런데 6,800 골드 쓰고 가성비어 씌워두면 이득인가요? 그쵸. 그게 더 낫죠. 그리고 그거 쓰고 그게 막 올라가잖아. 지식이. 체력 날수를 안 잡아먹잖아. 한번 체력에 지식을 한 번에 채우니까 돈은 많이 들어도. 1위 찍고요. 또 찍었죠? 세계가 얼럭키 2만년이었던 걸. 그 다음에 뭐 할까? 대상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쏟아 부을까요? 내가 버틸 수 있나 내가? 화려한 이겨? 근데 화련격은 좀 떨어져. 이렇게 돼. 70 이렇게 써야 돼. 콤보가 짱이야? 활. 편집자 상담. 이거 이제 쓰고. 어? 잘못 눌렀어요. 괜찮아요. 펜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좋은 꿈 꿨고, 그럼 게임에서 한번 가고. 와, 미친 듯이 좋은데. 벌써 이만큼 찼어. 나머지는 어시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해줄 텐데. 재산 한번 볼까요? 수행 한번 하고요. 이렇게 두 개 하면 이쁘겠다. 아, 근데 이거 필요가 없는데? 스토리 공부 두 개 하자. 하고, 재산 봅니다. 구준표, 이제 말도 안 되게 벌었는데? 1,000만. 1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000억인데? 회장님 수준인데? 대기업 회장님? 아, 당연하죠. 시름전사 테크노골리앗 또 올랐네. 또 올랐어. 그새를 못 참고 또 올랐어. 단행본이 왜 더 이상 안 늘어나지? 사용 보너스 수행 캐릭터 연구 한번 하고. 오 좋아요. 8 보너스 좋아요. 작화 향상. 고향사는 돈 없어가지고 막 시작했어요.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소학관 갈라고요. 체력 채우고 가만히 있어도 지식이 그냥 차버리니까 이게 좀 그렇당. 쇼핑 이거 쇼핑하자. 쇼핑 이거 오른대잖아. 주제 발견 또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스포츠 시간이 너무 남는다. 산 활 연 이번에는 좀 배경을 그려봅시다. 게임에서 한번 가고요. 왜 없죠? 게임에서 왜 아무것도 없죠? 아, 활 연연했어요?
활연년. 활연년 좋아. 활연년도 좋아요. 자고. 근데 아까 활이어서 활연일걸? 하고 쉬고 보고 쉬고 보고 쉬고 보고 쉬고 개성은 그냥 따로 수친 것 같아. 되게 잘 나왔거든. 아이템 쓰고 자 신기로 캐릭터 171 나왔어요. 2위 찍고요. 활, 연, 격. 다 쏟아보. 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쏟아보. 8월 15일. 아! 격까지가 안 되겠는데? 1위가 아닌데 나? 어떡하지? 배경 그리기. 단편을 못해요. 남는 시간에. 연재할 때는 연재만 해야 돼. 도서관 한번 가. 아, 이걸 터트리지 못했네 내가. 자, 룰렛 돌립니다잉. 아, 난 아닐 것 같아. 근데 1위를 아 못해가지고. 아! 21세인데 미쳤다. 2년 만에 대상 받네. 2년 만에 대상 받았어. 이거 어떡하니? 이것이 재능의 차이인가? 돈 봐요. 야, 요거 봐라,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응? 이제 딱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게 됐네요. 마음 놓고 떠납시다. 더욱더 단행본 매출이 올라가면 다른 대형 잡지사의 이적을 검토할 적당한 시기일지도 모르겠네요. 트로피를 획득해서 저장했대. 경험치범. 미쳤다. 이건 또 어떻게 수행할까? 캐릭터 연구에 다 쓰자. 대상 받았으면 이제 옮겨야죠. 골든글러브 탔으면 이제 가야지. MVP 타고 골든글러브 타고. 요번 시즌은 제가 MVP죠? 용사여, 당신의 와 엄청난 골고고. 아직 현실의 이변권에 묶여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만화가 이별련 씨가 영예로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화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상을 받다니 정말 엄청난 쾌거입니다. 라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라디오 드라마 좋아요. 해주고, 계약금 받고, 아, 고정 팬층도 올라가고, 경험치 받고, 고양사 올라가고, 난리 났는데 또 이것도 이벤트가 그냥 막 1위 하고 나니까 막 쏟아지는 거 봐. 내가 다 그냥 캐리한다, 그죠? 자 이제 마음 놓고 게임에서 갈 수. 아 잠깐만, 지식이 많잖아. 아 아니죠, 아니죠. 지식 없죠. 자 봤고요. 개성은 나중에 올라가요. 완성될 때쯤에. 상품 회사. 어?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드디어 피규어까지 만들. 열쇠고리 피규어 상품화. 굿즈야. 돈 되는 건 굿즈야. 2차 창작하고 굿즈야. 굿즈. 이게 선순환인 게 굿즈 보고 어? 뭐지? 이거 만화가 있었어? 그래서 만화를 또 찾아봐요. 계속 도는 거야, 그 안에서. 추천작으로 또 세워졌고.
단행본 또 뽐뿌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 이게.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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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 주목 체력 회복하면서 보내고 작화가 이제 뚫었죠. 신기록. 와, 다른 건 봐. 다른 건 봐. 이거 봐. 30만 돌파. 활약 연결 격정적인 편을 통하여 조화로운 편이 될 것 같습니다. 1위 찍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올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조화로운 편은? 어차피 1위 할 텐데? 100정도로 좋아, 100정도로만 좋아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100정도만 좋아. 왜요? 100정도만 좋아하고 싶어요. 최대치 뚫으라고? 아, 정말. 별꼴이야. 아, 님들이에요. 이렇게 할 거면. 뚫고 싶으면 님들이에요. 난 좋아할 때 이렇게 좋아하고 싶은데. 아, 정말. 나 이제 착해가지고 이제 다 끌려다니네. 30만 건 돌파. 이거 획득해주고요. 여기 주목해주고요. 어? 평가 들어왔다. 아, 그럼 이제 지식 총량도 늘어나거든요? 아, 만할만이 됐어요. 아, 동물원. 동물원이 짱이라며. 경단사도 생겼어. 바로 그냥 경단사로 가? 근데 게임에서 이거 10회 하면 되니까 게임에서 가자. 나 일단 경단사 가려면은 두세 번 넣어야 돼. 단편을. 아! 체력 더 떨어졌어.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2번 되네? 게임은 신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취미인가요? 작화 영상. 아, 그리고 그것도 사놔야지, 쇼핑으로. 아, 개성 생겼어요? 어디? 아, 그러네? 다음에 개성. 쇼핑으로 그거 다 사놔야 돼요. 아, 올랐다. 아, 올랐어. 안 사. 올랐으면 안 사. 자, 마감 또 끝났죠? 비장의 스토리. 그리고 요거 하면서 쉬면서. 자, 가줍시다, 이제. 게임회사 마지막으로 가서 어시 또 구해줍니다. 어시 뚫어주고요, 이걸로. 와, 체력 죽을 뻔. 쓰러질 뻔. 아니?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아니요. 하, 십십 뚫렸다. 100골드. 어? 왜? 아, 나 1로 난 사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나는 그 뭐야. 불사 안 터뜨리려고 했지. 다음에 뭐 할까요? 또 무난하게 할까요? 활용격? 활용격 갑시다.
자문행 대출하셨다. 형프편은 너무 싸요, 지식이. 100비트 응원 고맙습니다. 딴 거에 하는 게 나아요? 격장조도요, 격장조? 조가 없는데? 격장조? 격장찬데? 아, 조가 차분이에요? 격장차. 후원 감사합니다. 격장차. 야, 이거 우리 너무 독식 아니야? 나 이렇게 하면? 이번 중. 아, 2권 발매. 이번 주 순위가 1위였으니까 매출 크게 오르겠네요. 하필 또 그 전에 1위를 해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오르겠죠. 이번에는 배경을 그리도록 50만부 돌파. 배경 그리기. 작화가 30 상승했습니다. 올라가겠죠. 빨리 치고 이제, 아 맞다, 어시 구해야죠. 어시 50 더 주고 훨씬 효율이 좋잖아. 해고하기 우동현. 정말인가요? 미안합니다. 안수빈. 대생 미터 뚫었어요. 벌써 완성했고요. 병원 입원했다 왔는데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게임 회사 끝났으니까 동물원 400원인데 효율 갑이라는 동물원 갑니다. 닭 발견. 동물원에서 닭 발견. 산닭인가? 이 게임 만화가 스토리요. 350 지출. 재산 랭킹. 어? 이거 나왔다. 이거 그거예요. 휴대폰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뭐지? 6,000원인가 내고 사야 돼요. 어? 3이 됐어. 격장. 격장. 레벨업. 근데 얘가 왜 오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는. 30 올르고. 아, 팬레터가 계속 와서. 아, 어시가 봐서. 아, 좋네. 어시들이 계속 봐주는 거. 오, 동물을 한번 또 가자. 사자.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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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또 터뜨렸죠? 알파카! 쭉쭉 오르네. 뭐야? 100만부! 100만부 돌파! 평가위원입니다. 이말년씨가 만화가 또 상승! 바로 상승! 잘만! 설정 극화가 가능해요, 이제. 최고의 만화가만 도전할 수 있다는 극화. 완성했고요. 하루 자고 내일 동물원 한번 또 가죠. 얼럭키짱 연재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꿀조합이라 세계 시장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말련 파이팅 노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끼 닭 미친듯이 발견하죠. 사자 극화나 대털 가능한가요? 스포츠 센터 생겼고요. 갑자기 급상승하는데? 성장이? 원래 뒤로 갈수록 이렇게 완만해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이 1위 한번 하더니 대털 가능하죠. 어? 이것도 떴잖아. 2위 격장차 이번에는 해외 공략은 뭐지? 돈이 없어요. 해외 공략은 왜 내 돈 들여서 해외를 공략해야지? 해야 하는 거야. 망상하기 아니? 작품에 좀 치중해야죠. 배경 그리기 그리고 요거는 아이템 획득 그리고 끝났으면은 스포츠 센터 한번 갑니다. 와 미친듯이 계속 터져. 근데 비싸. 그리고 요거는 요거 올려요. 일단 얘 업그레이드. 이거 어떻게? 레벨업. 7 경험치를 사용해서 이만큼 올릴 수 있다는 거 말도 안 되죠. 배경 그리기도 숙련도 상승. 이거 하고 체력 한번 이거 하고 봐야 될 듯. 이거 한번 쓰고 미쳤어. 200 넘어 이제 뭐. 여기서 자고 그냥 바로 갑니다. 어디로? 스포츠 센터 갑니다. 가고 싶은데 스포츠 센터 갑니다. 아 왜 동물원 갑니다. 동물원 40번 가면 뭐라고요? 체력은 이거 붙이면 돼요. 바카스 두 개 있어요. 했네. 신기로 뚫었어. 격장차 대파란 미쳤다. 순위가 미쳤어 그냥. 대파란의 모든 것 쏟기 여기까지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란까지만 하고 편집자와 상담. 상담하고요. 대파랑까지 딱 하고. 아 근데 연재 끝날려면 좀 걸려. 안녕하세요. 키키 세쿤 911 100비트 응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갓겜인데요? 만화가 스토리인데요? 아이템 발견 5시 반에 아, 스포츠 센터 못 가네. 왜 갑자기 빨리 가세요? 아니, 5시에서 5시 반. 왜냐면 이거 정리도 하고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동물 백화점. 동물원. 토끼. 그러면은 얼마나 남았는지 일단 볼게요. 연재 끝날 때까지. 아저씨.
연재는 끝내야지. 제발 정리는 술 먹고 와서 해줘요. 술 먹고 와서 하래. 정신 나갔어. 술 먹고 와서 하래. 감사합니다. 16화 끝났다고? 아 그럼 못해. 이거 6회 연재 오래 걸려. 1위 이제 뭐 할까? 뭔 또 방송 시간 반에 두고 사요. 3회 남았다고? 5회 남았잖아. 18까지 했으니까, 17까지 했으니까, 18, 19, 20, 21, 22. 왜 또 속여? 5회 남았네. 5회 남았으면은, 좀 아낄까? 할연격으로 갈까? 8 가고 할연격 하면서 지식사채. 야, 사는 게 이렇게 순탄하게 이게 되면 참 좋은데. 아니 21살이야 얘는 지금. 응? 이것이 말이 됩니까? 200만부 돌파하게 생겼어요 이제. 이거 막 중간중간에 스포츠센터 가서 막 놀고 동물원 가서 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요?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는 자고 일어나서 만화 생각만 하는데 아저씨는 일어나면 컴퓨터부터 켜잖아요. 네? 뭔 소리예요? 저도 일어나서 만화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해서 그렇지. 좀 떨어졌죠? 하지만 활 연격이 있기 때문에 연계. 연결. 이 게임이 10년 만 일찍 나왔으면 현실에서도 테크노 골리앗 그려서 대박 쳤다. 아 그러니까. 아 저 생각 나 많이 하는데 억울해. 몸 탓이야. 나 생각은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야. 몸 때문에 몸이 게을러서. 뇌를 못 따라가주네 몸이. 아 화딱지나. 동물원 한 번 더 가. 와 단행본 또 팔려? 내가 보고 싶긴 하다 얼마나 팔렸는지. 몸이 뇌를 지배해버린 리병건 파이팅 하트. 판다 40. 병건아리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야 이거 막판에 한번 또 걸리거든? 끝에? 그쵸? 간물원이야 역시. 뭐야 얘 별로잖아. 똑같이 100골드인데 왜 작업량이 이렇게 적어? 생각이 머리털에 막혀서 그러잖아요. 주펄님은 안 막혀서 3천만 영화도 제작되는데. 감사합니다. 딱 게으름뱅이들의 특징 해야 하는데 생각은 하지만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에 생각은 계속 난다 하지만 안. 아 몸 탓이야. 몸이 안 따라주잖아. 자 보세요. 여기서 쇼핑 하나 합니다.
뭐야 이거? 왜 안 알려줬어요? 오, 큰 책장! 이거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 그니까 이... 얘네 옆에 라이트 박스를 놔줘도 큰 책장이 효율이 더 좋아요? 오디오가 가성비 값임? 오디오? 이거? 근데 더 좋은 게 있잖아, 이게. 스탯이 체력과 지식이라니, 문물을 겸비한 이 시대의 최고의 인텔리한 직종이 만화가인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개성 엄청 올려주네, 수조. 알았어요. 일단 큰 책장을 하나 사요. 뭐 좋다니까. 아니, 안 사. 라이트 박스 살 거야. 요거 나 이거 치워야 되는데? 트로피 치우자. 아, 개성이 사라져요. 이불? 이불 이거 써야 돼. 그냥 이거 쓸까? 쓰고 이불 하고 할까?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 얘 마감 이제 끝나가면은 어? 원고 다 했나? 아, 나 원고 다 했구나. 다음에 이거 쓰자. 동물을 한번 가고. 곤충 노하우 2위 활연겹 격쓰고 3주 최종화. 세 번을 히든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자, 자 이거 써. 하나 써. 아, 이거 빨리 써. 아이템 쓰고요. 이거 치워. 주목. 제발 개성 업주. 감사합니다. 설치 완료. 개성업. 네, 개성업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 개성업? 자. 아, 개성이 올렸어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멋. 우리 회사는 80년이 된 오래된 장난감 회사입니다. 장난감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전하고 싶어요. 부디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3,000원. 건담인데요? 건담이잖아, 그거. 이거 개성. 야, 미친 듯이 붙는다. 야, 미친 듯이 붙어. 없어져서 흥행하기 어려워져요. 개성 낮추는 게 많이 파는 꿀팁. 아, 그래요? 왜 올리래? 나 개성이 없어가지고 잘 됐구나, 지금까지. 개성 안 하고 딴 것만 올려서. 구라임이래. 자, 보너스 받고요. 자, 수행으로, 뭐랄까, 개성 연구 하나 더 하고, 오! 4 올라갔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식이 막 올라가네. 어? 라이트 박스로?
와, 그냥 막 얻어가는데? 어? 동물원 한번 또 가면 왜 안 터져 동물원? 33, 50, 50 벨루자? 10, 10이 좋차? 어, 아이템 이거 펜이잖아. 펜 나왔구요. 라이트박스는 펜 이번 건 좀 잘 안 나왔다, 그죠? 격정적인 평까지 썼는데 조화로운 편 28을 조화로운 편하고 나머지 두 개를 그냥 다 풀로 때려 박죠. 어때요? 상담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체력으로 동물원을 계속 가서 보충을 해요, 지식을. 그래서 다 때려 박아. 나머지 두 개예요. 그래요? 20, 22화 아니야? 21화야? 그럼 마지막에 다 풀로 때려 박죠. 그럼 더 좋지. 풀로 때려 박으면. 200만부, 300만부. 자, 체력 없죠? 괜찮아요. 체력 다 떨어지면은 이거 쓰면 돼요. 자, 어디야? 동물원 가서 다 때려봤고 닭으로 지식 19. 아, 21화 연재 끝나고 죽으라고요? 단행본 팔게? 미쳤네, 미쳤어. 자, 보고. 자, 동물원 또 한번 가고.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때려박을 준비가 됐죠? 다 300만부 돌파. 미쳤다. 또 등급 올라갔어. 와, 이번 연재하고 있을 때 3개가 올라갔어요. 3등급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추, 부추, 상추님. 아, 또 랭크업. 근데 올라가, 랭크업 해가지고 또 비싸졌네. 아니, 연재할 때 어떻게 3개가 올라가? 인기 만화 작가, 이말년. 외출할 곳, 놀이동산. 지식 최대량, 550. 다원사. 300만부 돌파. 다 때려박기. 체력 어차피 남아도니까. 놀이동산 한번 갈까? 체력이 없어요. 안 가. 21화째 마지막이죠. 이제 신기록 캐릭터 뚫었고 1위죠? 내 모든 걸 건다. 차분한 편. 마지막은 차분하게. 편집자와의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걸 토대로 놀이동산 즐겨줍니다. 여기서 놀이동산 즐겨줘요. 지식 19 얻고 관람차로 14 얻고 15 얻고 17 얻고 32 얻고. 좋아요. 근데 동물원이 짱인 것 같아. 동물원만 한 건 아닌 것 같아. 사는 곳이랑 일하는 곳이 같으면 능률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이제 집이 또 나올 거예요. 이사 가면 돼요. 보세요. 아, 이런 거 사놓을 걸. 실내 자전거. 개성도 올라가고. 편지인데 이제 저 다 썼어요. 이제 편지 다 썼으니까 이거 바꿔주자. 이거 13인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어? 이거 트로피가 더 좋네. 트로피로 바꿔. 전화를 바꾸자. 그리고 큰 책장? 이거는 12이득. 이거는 6, 8, 11이득. 근데 이거는 개성을 더 주니까 트로피. 트로피가 몇 개 있는 거야, 나? 다 트로피네, 나? 어?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뽕 맞았나요? 자기 뽕 맞은 것 같은데? 큰 책장? 큰 책장으로 할까? 이런 거 할까? 오디오 할까? 네, 오시방에 일부러 트로피만 했어요. 내 위협 보라고. 자, 큰 책장 샀고 또 하나 사자. 신기한 거. 소파 하나 살까요? 체력 올라가. 작업량 계속 엄청 올라간다 이거. 소파. 그러면 잠깐만, 이것도 바꿀 수 있나? 아, 여기 이거를 바꿔주라는 거죠? 큰 책장으로. 그렇다면 얘들이 이거 보고 지식을 수집한다고. 그리고 제일 그 다음으로 후진 게 트로피지 결국은. 소파? 안돼 쉬어. 쉬니까 안돼. 와, 400만부 미쳤다. 고 저격수.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를 바꿔. 소파. 최대한 먼 곳에. 자, 이거 바꿔. 이렇게 끝나는구만. 일단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의 모험은 끝이 났어요. 다음에 이어서 소학관 뭐 더 위에 이렇게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만부 엔딩 감사합니다. 근데 돈은 언제 입금되는 거야? 400만부 파는데. 다음에 소아관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뚫어가지고 최고, 세계 최고, 우주 최고, 태양계 최고, 아무튼 최고 만화가 되도록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